자, 아우 이제는 뭐 공부를 시작. 아, 기특하네요. 또 앉아서 공부도 스스로 하고. 야, 저 괜찮은데. 아침밥 먹고 나면 이제 자기 각자 할 일 하는 시간이. 예. 아, 좋다. 이렇게 좀 스스로 하는 문화. 이런 너무 자율적으로.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학과 공부가 미디어로 이제 다양하게 발달돼 있지 않았으면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. 지금은 너무 많아서 뭐 너무 교재도 많고 뭐 인터넷 강의도 너무 좋고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학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안에는 굉장히 전기 장치가 많지. 이 전기 없이 우리가 불편해. 공부까지. 전기에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. 아니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나봐요. 직접 저렇게 가르쳐 주시고. 아니 공부를 잘하진 않았습니다. 저 아는 것만 가르치는. 그리고 이걸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거는 아이들 그 형제끼리의 관계를 위해서도 한 것도 있어요. 저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결과를 본 게 애들이 한 명만 없으면 서로 보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래요. 그 어디 캠프를 혼자 가면 거기서 전화해요. 동생 누구 보고 싶다 그러고. 그러니까 얘들끼리 먼저 너무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. 이거 회전도 회전이지만 약간은 왼쪽으로 밀려서 가. 이거 당구야 당구. 응 그래. 자 지금부터 낱말 카드 게임을 하겠습니다. 담이야 이거 하자. 담이 봐봐. 담이 봐봐. 이건 담이 게임이야 지금은. 알았지? 담이야 공 어디 있어? 공? 공. 공. 주세요. 주세요. 예 성공. 잘했어. 포도로 주세요. 오! 싸움 안 돼. 알았어 집안에 자. 담이가 부르니까 담이 주자. 양보하기 싫대. 그치 저 때는. 그러면 소리가 아빠 줘. 자 소리 합격. 자 담이 합격 있습니다. 합격. 둘 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구나. 어머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또 발휘하시네. 합격. 둘 다 기분 좋잖아요. 다 주네 다 줘. 1교시가 끝났습니다.